우리나라는 과거 원조를 봤다, 주는 곳으로 전환된 유일한 나라죠. 개발 도상국 유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과 체류비까지 지원해주는 대학도 있다고 합니다. 천안 백석대학교 이야기인데요. 4년간의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이 이제 졸업장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사모를 던지며 기쁨을 만끽하는 13명의 유학생들. 졸업이 꿈만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르완다, 탄자니아 등 11개 나라에서 온 학생들로 개발 도상국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2019년 백석대에 입학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에 체류비 지원까지. 학생들이 이 자리에 설수 있었던 건 조건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 기업과 교회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갈 길이 크고 더 먼데 성장할 수 있기를 화이팅으로 응원합니다. 대학도 유학생마다 전담 교수를 배정하고 각종 장비를 지원하는 등 물심 양면으로 도왔습니다. 후원하는 모든 그 교회 성도들이라든가 기업들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대부분 IT 분야나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유학생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배운 학문과 기술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예정입니다. 저 꿈은 인도에 돌아가고 상담사 그리고 사회복지랑 같이 일하고 싶어요. 초등학교는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세우고 제가 같이 상담하고. 개발도상국을 돕는 이 프로젝트는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된 상태지만 하늘길이 다시 열리는 대로 재개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